안녕하세요. 제리예요. 네, 오늘은 생활용품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 네, 바로 요 모나미 볼펜입니다. 그럼 벡터와 함께 타임 미션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예. Hey Victor. Hey Victor. Set up for time. 10 minutes. 다시 할게요. Hey Victor. Hey Victor. Set a timer for 10 minutes. 네, 지금부터 10분 안에 리뷰를 네,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끝내면은 그대로 네.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 볼펜이고요. 네, 모나미 볼펜입니다. 네, 겉에 포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53 야미 볼펜이고요. 네, 보면은 컬러 다섯 가지 컬러고 0.5라고 되어 있죠. 다섯 가지 컬러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 보니까 뭐 핑크, 뭐 오렌지, 뭐 민트, 그 다음에 블루, 뭐 검정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나미라고 밑에 아래에 글이 써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귀여운 그림들이 이렇게 있네요. 삼각김밥,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캐릭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그림이 귀여워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고요. 153 야미 볼포인트 펜 0.5. 네, 한국말 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K 한국말 찰떡궁합인 야미 친구들 이야기를 담은 모나미 153 볼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컬러는 네, 핑크, 오렌지, 그린, 블루, 블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품명은 네, 153 야미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명은 유성 볼펜, 잉크수는 오색, 주 모나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모두 다 보셨겠죠?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귀여운 그 야미 캐릭터들인가봐요. 네, 여러가지 음식들 캐릭터가 보이는데요. 뭐 커피도 보이고 요구르트도 보이고 삼각김밥에 뭐 라면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훈제 계란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사이다도 보이는 것 같고 우유, 찐빵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네요. 자, 그러면 열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네, 열면은 여긴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볼펜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그러면 볼펜들을 모두 다 꺼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핑크 이렇게 보죠. 볼펜은 네, 이렇게 스위트 핑크 해가지고 볼펜 이름이랑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나미 153 0.5라고 하고 바코드 같은 것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옆에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네, 핑크는 요구르트 네 캐릭터가 이렇게 있네요. 네, 핑크 색깔로 이쁘죠? 그 다음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블루 색상 한번 보도록 하죠. 파란색은 네, 캐릭터는 우유, 찐빵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타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렌지는 라면 같아요. 라면. 네, 라면 삼각김밥. 이렇게 삼각김밥이 라면을 이렇게 뭐 뜨고 있는 뭐 그런 뭐 이미지인 것 같고요. 또 컬러가 이쁘고요. 일단 볼펜들이 다 색감이라든지 캐릭터가 꽤 귀여워가지고 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커피와 뭐 크래커 이런 거 보이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민트 한번 볼게요. 민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와 훈제 계란 뭐 이런 거. 네. 아, 요거는 뭐 노른자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색깔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번 볼펜 이렇게 흰색 종이에다가 한번 해보고요. 느낌이 어떤지, 굵기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핑크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네, 오븐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블루 색상 한번 해볼게요. 블루 네, 지금 제가 적고 있고요.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오렌지 색상 한번 해볼게요. 뭐 오렌지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민트 한번 해볼까요? 민트. 이런 느낌. 색상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한번 해볼게요. 네, 검정색은 요렇게 뽀글뽀글 한번 해볼까요? 네,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벡터 지금 에너지가 없다고. 자, 그럼 이 볼펜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네, 문구를 적고요. 꾸며보도록 할게요. 벡터 지금 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구들을 적을지. 네, 있는 색상은 거의 다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다섯 가지 색상으로 해볼게요. 잠깐 보였나요? 네, 지금 약 8분 정도, 뭐 거의 9분이 다 돼 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먹고 잘 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잘 먹고 잘 자요. 빠이. 뭔가 다른 게 하나 있군요. 뭘까요? 한번 비슷비슷한 디자인인데 뭐가 조금 다르죠? 찾아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